연간 매출액 30억 달러의 대형 부동산 회사인 미국 뉴스타그룹이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토론토 지사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창업식에 참석한 남문기 회장은 자신의 사업 성공과 미주 한인사회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방송인 출신으로 한인사의 부동산 업계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남진아 씨가 토론토의 뉴스타 부동산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 최근 브로커 자격을 취득한 남 씨는 4년 전 뉴스타 그룹 웹사이트를 보고 직접 LA를 방문, 남문기 회장을 만나 토론토 지사 설립을 논의했으며 오늘에야 그 뜻을 이루게 돼 기쁘고 한인사의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남문기 회장은 성공 세미나 강연에서 이민 초기 시간당 4달러를 받아가며 빌딩 청소부로 돈을 모았으며 부동산이 유망하다고 판단,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한인사회와 관련해 남 회장은 동포사회가 성장 발전하려면 한인들이 미주 지역으로 많이 이민을 와야 한다며 앞으로 1천만 명 모국 이민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남 회장은 항상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미국 부동산이 침체라고는 하지만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이 많으므로 얼마든지 골라서 살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그룹은 미국 전역에 2천여 명이 넘는 중개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988년 설립 후 현재 북미 지역과 한국 등의 70여 개 지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일 부동산 회사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